만약에 동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. 당신은 말이야. 참 정치적이야. 자, 어떠세요?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자, 별로 기분이 그닥 좋지 않으시겠죠? 예,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텐데. 자, 정치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? 일은 안 하고 뒤에서 은밀하게 음모를 펼치는 느낌. 오, 멋진데요? 아, 부정적. 간신. 권모순수. 자, 권모, 맞아요. 다 부정적이죠? 권모순수가 맞네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조직에서, 특히 조직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리더들의 역할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정치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연구 결과입니다. 실제로 학교 행정관, 그리고 많은 금융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정치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해봤어요.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정치 기술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봤더니 실제 성과도 잘 내고요. 그리고 아랫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되게 효과적인 리더예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거죠.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조직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리더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, 자, 보기 좋고 또 맛있어 보이는 이런 파이처럼 우리 조직의 이 파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, 오늘은 세 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